잠깐만, 아까 거기랑 똑같은 데 아니야? 옆으로 맞아요. 갔으면 되는 건데? 맞아. 왜 내려왔... 아니, 왜 내려왔음? 잠시만요. 위에는 집이고 아래는 가게면 딱 보는 거 아닌가? 아니, 저기요. 저기... 저기... 같은 데잖아, 아까 옆으로. 아, 그래? 아, 옆에 길이 있었던 거 같은데. 자기가 오늘 잠을 별로 안 자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가 봐. 아, 거기 막혔잖아. 우리가 같은 데가 여기야. 오케이. 인정. 나 요런 데는 맛집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돼지고기를 좋아하지만 오늘은 소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돼지들아 미안해. 배신한다 오늘은. 네르입니다. 오늘 소고기 먹는 게 아니라 그건데요. 마구니탕인데. 소고기잖아. 그죠? 아무튼 고기라는 소리지. 그저께 고기를 아예 안 먹었더니 하루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힘이 너무 안 들어가서. 난 고기가 있어야 돼. 근데 자기 어제도 고기 먹었는데 어제도 잠 못 자던데? 어, 고기를 한 번 먹었어. 아, 두 번은 먹었어, 나를. 그냥 고기.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고기 반 공기 반 아니야? 고기 반 공기 반. 고기 반 공기 반? 좋은데? 야채도 조금 포함시켜줘. 야채가 없으면 또 고기만 먹으면 안 돼. 여기입니다. 옆에서 먹는 걸 여기서 사서 가는 건가? 이런 거 되게 예쁜데. 뭔가? 입 친색인 거. 어, 어디 있어? 업친색? 부친색? 이거? 치마색? 업친색? 이거? 이거. 네. 한 1분 있다고 있어야 돼요. 네. 와! 와! 되게 부드러울 것 같은 걸로 시켰어. 이거 바로 그을까? 아, 1분 뒤에 구울. 1분 뒤에 구우라고 하셨어. 아, 그래요? 응. 와, 못 들었네. 분명히 마구니탕 먹으러 왔는데. 마구니탕 먹으러 왔는데. 아, 맞아. 이거는, 아니, 여기서 파는데 먹어줘야지. 아, 그런가? 그거죠. 업진살. 못진살? 업진살. 업진살. 저는 어느 부위인지는 정확히 나도 모르는데. 신기하네. 내가 난 이거 처음 먹는 부위야. 이런데 오면 약간 처음 먹어보는 거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맛있어 보이는 거. 그치, 우리가 갈비살이나 이런 걸 먹어봤으니까. 좀 더 크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소고기니까. 2등분 할까요? 네. 자. 이렇게 소심하게 좀. 아, 죄송합니다. 오. 좀 레어 좋아하시면 이 미디움 좋아하시면 지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으로 먹으면 되나? 일단 첫입은 그게 좋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네. 뭔가 쫄깃쫄깃하다 이거. 와. 다르다. 그지? 우리가 그동안 먹은 그거랑 다르다. 육즙이 단데? 맛있네. 근데 마음에 듭니까? 아, 잠깐만, 이거 먹으러 온 게 아닌데? 바로 제가 붙고 있겠습니다. 그 육사수입니다. 아, 맞다. 그거 먹어야 돼. 여기가 지금 덥잖아? 그러니까 멍해지면서 더 뭔가 맛이 이렇게 올라오네. 감사합니다. 남다가시겠어요. 오, 냄새. 우와. 냄새 좋나? 이거 맛있어. 이거 먹어. 아무거나 도 맛있어? 맛있어. 고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기 근데 뭐 먹으려고? 아, 고기 먹어야지. 그런가? 고기 먹으면서 자기 거 조금 빼서 먹어야지. 아, 다 먹게 혼자?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어? 자기도 시켜 먹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자기는 막국수랑 된장찌개랑 막 공깃밥 이렇게 시킬래? 그지, 근데 좀 이따 그렇게 시킬래. 어. 아, 잠깐만, 이거 육수심 먹어봐야 되는데. 아프시네. 아빠도 먹고만. 자, 고기는 알아서 드릴 테니까 너무 식었다. 자기 먹어요, 자기 먹어요. 그냥 이거 먹어야지. 봐봐. 와, 최초로 자기가 고기를 이렇게 주셨다면 먹어야지. 아. 자기가 안 보여.
자기가 여기 가려줘서 안 보여. 안녕. 그래서 약간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겠네요. 죄책감 안 가지고. 그죠? 가끔은 괜찮네. 이렇게 사선으로 안 넣어. 아. 저 나눠 먹기로 했었잖아요. 아닌가요? 어디서 부른 거야? 오 마이 갓. 네. 맛있어. 엄청 부드럽네. 이거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데이트 하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겠다, 여자. 오히려 호감이지 않아? 아 그래? 자기는 첫 데이트에 막 이러고 있으면 호감이야. 응. 아 그래? 첫 데이트 때 나 어땠어? 푼저돌. 와, 힘 느껴져 이거? 아 진짜. 아 저 열어주라. 아 그런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빌드업이 됐는데 이 정도면. 빌드업이요? 아 벌크업 벌크업. 안 열리지. 뭐 자기 죽게 먹어. 자기 더 먹을 거 시켜. 하돌박이가 좋아. 양념이 좋아. 양념으로 해서 맥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인 것 같은데. 차돌박이로 해서 맥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뭐야? 양념으로 인식해? 네. 자긴 약간 양념 좋아하더라, 한국. 소고기에 양념 묻히면 누적이야. 누적이요? 체감자, 체감자. 돼지고기도 조리 가능. 아, 나 사시미 먹어버려야겠다. 자기 먹고. 자기 먹어. 사시미 자기 먹어. 괜찮아, 자기 먹어. 빨리 먹어. 그럴 수 있어, 먹어. 빨리 먹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볼이 떨어져 버린다. 볼이 떨어져 버렸다고? 아, 자기야, 근데 안타깝다. 이게 왜? 갈비의 밑부분이라고? 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맛있는 부위잖아. 가격이 좀 할 거 아니야. 많이 없어서 나눠 먹을 만큼은 없다. 조금 더 익혀야 자기 좋아하겠다. 맛있어? 어지럽고. 자기 많이 줄게. 왜? 제가 항상 많이 먹으니까. 그러긴 하더라. 당연한 이치. 제 이제 나는 이제 진짜 나 오늘 나 진짜 많이 안 먹지 않았어? 그지? 나 오늘 많이 안 먹었지 지금. 내 말 이거다. 어? 뭐라고? 이거다. 아, 내 말 안 들. 나 오늘 많이 안 먹지 않았어? 어. 근데 약간 나 진짜 지금 거의 0.5인분 먹고 있어.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다. 이제 자기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그런 게 있나 보다. 게이득 있네. 내가 먹어본 그거랑 다르네. 그치? 지금까지 먹은 소고기랑 좀 다르네. 아, 그러니까 떡갈비 느낌이야. 어, 맞아. 어, 그치? 자기 너무 생각했어? 찌찌뽕. 찌찌뽕은 생각이 아니고 말할 때 그런 건가? 말할 때. 근데 왜 찌찌야? 한국인 맞아? 아니 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깍두기. 뭐야 이 사전. 갑자기 못 고르겠어. 뭘 먹어야 할지 못 고르겠어.
괜찮아? 왜 그래? 배불러서 그래, 배불러서. 배불러? 에? 나인데? 아, 왜? 모르겠어. 자기가 먹는 모습을 보니까 배부른 거야. 아니, 먹는 모습 보니까 배불렀어. 어른 부르구나, 어른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하는다. 아, 많이 걸었다. 많이 걸었나? 많이 걸었지. 먹은 만큼 걸은 거 같은데. 예? 1km인가 걸었잖아요. 1.2km. 참새가 저기 가까이 온다. 저. 아까 강아지는 어디 갔어? 들어온 거 같은데. 어디? 아, 그래? 데리고 간 거 같은데. 아, 나 강아지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 참새 집중적으로 보고 오자. 온다 온다. 기차 소리 내는 거야 지금? 뒤에 기차 지나가는 소리랑 똑같은데? 기차 소리 뭐라고 내? 소리로? 치키폭폭이라고 하지 애기들한테. 개그맨 분들이 이제 그런 거 흉내낼 땐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까당고똥 까당고똥. 와, 왜 이렇게 텐션 좋은데 난 졸린데. 나의 약간 기운이 점점 뺏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야. 약간 밥 먹는 것도 그러고 약간 진짜 이상한 사람 같아 저기요. 안마.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이상한 애가 나타났다. 와.